레코드는 2012년 This is not just fashion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탄생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이고요. 저는 레코드에서 디자인 실장을 맡고 있는 박선주입니다. 네, 저는 레코드에서 워크숍과 CSR 담당하고 있는 한란입니다. 네, 레코드는 이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로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전시나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레코드는 함께라는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박스 아틀리에라고 해서 싱글맘 중에서 좀 봉제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수선이나 리폼 서비스를 이제 담당을 해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옷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업사이클링 수선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그림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하고도 디자인 콜라보를 해서 그분들의 그림이 이제 레코드의 하나의 옷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해서 판매까지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네, 난민분들하고 함께 했던 리라이트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국내 거주 중인 난민분들한테 봉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수납장이나 놀이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직접 만들어진 것들을 전달했던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레코드의 그 글라스 랩에 오시면요, 처음에 입구에는 하얀색의 밴딩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저희는 아틀리에 ATM이라고 부르는데, 버려지는 어떠한 재료들을 모은 어떤 패키지, 그리고 작은 스몰 굿즈들을 저희가 담아서 손쉽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하시고 또 워크숍까지 연결 지어서 그 장소에서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냈습니다. 그 밴딩 머신에 들어있는 키트들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카시트나 이렇게 버려지는 인조 가죽들로 작은 동전들을 담을 수 있는 동전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나 명함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DIY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양쪽에는 옷이 해체되거나 다시 재조합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자재들, 부속 디테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만들어진 제품들을 좀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해 놓은 공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2012년에 소각 직전의 재고들을 이용해서 다시 뭐 여성복, 남성복, 그리고 액세서리류를 만드는 그런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장르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레코드를 소비하는 고객들은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리고 이 브랜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다른 문화 활동으로서 좀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출발을 했고, 단순히 소비 활동을 넘어서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와 과정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예들이 그런 전시나 아니면 워크숍들, 그리고 리폼이나 수선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박사뜰리에라는 프로젝트나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레코드는 거의 10년간 브랜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원을 재순환시키고 창의성을 담아서 재탄생시킨다라는 그런 디자인적인 가치 이외에도 이 제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생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품 제작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옷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환경의 가치뿐만 아니라 나눔의 가치까지 포함되어서 이제 레코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번 비엔날레 전시 공생이라는 주제와 함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